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2018년 6월 25일. 오늘 6.25입니다. 6.25 날인데요. 장 끝나고, 이제 10시 25분입니다. 장 끝나고, 밖에서 일 보고, 이제 들어와서, 방송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요. 불금봉 밴드의 아침 8시 되면 올라오는, 우리 불금봉 종목이에요.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요, 밴드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치시면은 불금봉 밴드 나옵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올려놓은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자, 아침 9시, 7시 57분에, 오늘 6월 25일 7시 57분에 올렸어요. 불금봉 시초가 단타매매 종목입니다. 이러면서 올려놓은 건데요. 이 8시 10분부터 우리 예상 체결 등락률 보면서 불금봉 상단 시초가 단타매매 지금 올려놓은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종목을 하는 겁니다. 오늘 8개 종목 올라왔습니다. 나노 신소재부터 마니컵까지. 그래서 이 매매는 9시 3분부터 9시 30분까지 매매하는 거고요. 9시 10분 지나면 매수 중지합니다. 이런 그 불금봉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기법은요, 불금봉 비법서를 구입해 가셔가지고 반복 학습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비법서 궁금하시면요, 010-5967-2768번으로 문자 주셔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금봉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지난 금요일 이어서 조건에 맞는 종목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단 단타 매매를 권해드렸는데요. 이 중단 단타 매매는 10시 이후에 분봉 매수 라인에, 선에 오면은 2% 먹고 나오는 건데, 이번 6월 30일 토요일 특강에 강의 진행합니다. 토요 특강에는 이제, 자리가 다 찼고요. 이제 7월 21일 토요일 날,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나온 종목들을 선정해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은 2시 40분부터 종가 단타 매매로 나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마니커, 옴니텔, KT 서머린, 3번 정밀전자, 나노 신소재, 빅텐트, 비즈니스온, 장원테크 이렇게 4개, 8개 나왔는데요. 여기 전부 우리 그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하는데, 8시 59분까지 그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전부 안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요 3번 정밀전자, 요 종목을 중단 단타 매매로 어떻게 했는지 중단 단타 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중단 단타 매매로 하시기 전에요, 잠깐 코스닥 지수나 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이고요. 오늘 보시면은 지수가 쭉 빠지는 게 아침부터 예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이게 잘안 돌아가네요. 잠깐만요. 캡처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여기 최저점이 9시 30분입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를 언제 한다 그랬죠? 9시 3분부터 9시 30분까지. 근데 여기 9시 3분부터 9시 30분까지 요 지수를 보면 전부 하락 지수가 돼 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9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방 경직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보였지만, 요즘 연이어서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계속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10시부터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수를 같이 보면서 지수 차트를 꼭 여러분들 그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코스피라든가 이 코스닥 지수를
꼭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핸드폰에서 보여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 PC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걸 켜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아침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9시 30분까지 빠지고 쭉 위로 올라갔죠. 상승 분위기로 갑니다. 이렇게 아침역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일 때는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에 좀 참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오늘 아까 3번 정밀전자를 중단으로 했다는 3번 정밀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번 정밀전자예요. 여기 일봉 한번 보실까요? 일봉으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3번 정밀이에요. 여기 요 부분이 불금봉이죠. 이날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니고 여기 오늘 월요일 날 여기가 우리가 매매하는 부분인데 자, 갭 상승했습니다. 자, 이걸 10분 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1분 봉으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10분 봉으로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 25일 10분 봉입니다. 잠시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9시, 여기 음봉이요. 9시 10분 봉이죠. 여기가 9시부터 9시 10분까지의 봉인데 아까 보신 것 같이 9시 30분까지 이렇게 시초가보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차트를 펴놓고 단타를 하시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 흐름을 좀 느끼면서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3번 정밀전자 같은 경우에 좀 이따 1분 봉으로 보여드리겠지만 10시 21분 그러니까 10시 21분이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요 부근에서 매수했습니다. 요게 그 어제 종가 마이너스 2% 지점이고요. 여기서 2%인 19,1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18,700원에 매수해서 18,100원에 매도했던 요 종목이 바로 그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 10시부터 11시까지 요 19,100원 매도한 시점이 11시 02분입니다. 18,700원 매수한 지점은 10시 21분입니다. 자, 한번 3번 정밀전자 1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21분 한번 볼까요? 어느 부분인가? 자, 6월 25일 10시 18분, 18, 19, 20, 21분. 자, 18,700원에 매수했습니다. 18,700원이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18,688원이니까요. 18,700원에 매수해서 요 자리가 우리가 그 마이너스 2% 지점인데요. 종가 마이너스 2% 지점은 18,550원입니다. 18,550원이 여기입니다. 600원인데 요 부분 여기가 종가 마이너스 2% 지점인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노란 선으로요. 노란 라인으로 이렇게 분봉에 PC상에 여기 지금 MTS 핸드폰에서는 안 되고요. PC상에 이렇게 분봉을 분봉상에서 이렇게 자동 라인 걸 수 있도록 제가 그 알려드립니다. 이런 긋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긋는 것들은요. 6월 30일 날 요번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대학로 토지에서 하는 그 특강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긋는지 이런 방법도 함수 수식 관리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걸 배우시면요. 여러분 PC에 자동으로 매수 라인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은요, 비법 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불금봉 비법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센터에서 사는지, 뭐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그 비법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비법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금봉 이게 208페이지로 되어 있는 비법서고요. 이 비법서는 33만원 합니다. 010-5967-2768 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 시초가 그 목차 보시면요, 시초가 단타 매매하는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 여기까지는 불금봉이 뭔가 하는 거고요. 30분봉 불금봉 단타 매매 하는 방법도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공부를 안 가르쳐 드렸지만,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스윙 매매법에 대해서 또 여기 보시면 종가 단타 매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겹쳐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 단타 매매, 스윙 매매에 있습니다. 이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20 플러스 4 법칙에 의해서요, 라인 긋는 법이 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인 세력의 평당과 또 세력의 그 보유 비율에 대한 어떤 라인들이 있습니다. 세력 또 개인이 사는 그 보유 비율에 대한 라인을 갖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사주는 불금봉 스윙 매매법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강의해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특강이나 비법서에 대해서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밴드라든가 단톡방, 또 불금봉 단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은요, BK204가 비번입니다. 단톡방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비번 걸려 있습니다. BK204라고 찍으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밴드에서 불금봉이라고 가입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열어 드립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있고 자료들이 있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장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